네, 안녕하세요. 금피테디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프레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레임은 블랙탑의 신형 프레임 F250입니다. F250. 죄송합니다. F205입니다. F205. 네, 신형 프레임이고요. 일단 보통은 제가 박스를 오픈하면서 부품 하나하나 리뷰를 하는데 오늘은 좀 빌드를 먼저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품들을 정액스 프레임에서 이렇게 털어놓은 부품들을 그대로 옮겨서 이식해 하는 작업을 먼저 해봤어요. 사용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아직 좀더 리뷰를 해봐야 되겠지만 먼저 옮겨서 완성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유는 이미 배터리 충전 소리네요. 이미 블랙탑 프레임들은 세 번째죠. 블랙티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TRCB도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뭐 굳이 부품 하나하나 또 설명드리는 게 사실 좀큰 의미가 없다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되게 단순해요. 프레임 자체가 되게 단순한 구조로 이어져 있고, 그래서 부품 하나하나 조립하는 과정들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여기 네 군데, 요네 군데, 암대 네 군데에 요 홀에 나사산이 깎여 있으니까 요거 먼저 연결하시고 조립하시면 편해요. 가 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그리고 여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판 같은 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볼트 4개, 볼트 하나, 둘, 셋, 4개 연결해서 조립하시면 끝납니다. 네,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블랙탑의 알루미늄 프레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조립의 단순함, 복잡하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살린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나온 프레임은 기존에 봤던 프레임하고 다르게 이제 전체적인 스택이 좀 낮습니다. 전체적인 좀 스택이 낮게 잡혀 있어서 오히려 저는 좀 낮은 프레임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좀 낮게 잡아봤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배터리를 가로로 달아놨죠. 이번 프레임은 이렇게 배터리를 가로로 혹은 세로로 혹은 아래쪽에 위쪽에 이렇게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배터리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빌드하기 어렵지 않은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조립할 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터리를 가로로 배치하는 쪽으로, 실제로 가로로 배치해서, 이전에 다른 프레임을 써서 날려봤었죠. 날려봤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되게 단순하고요. 일단 프레임의 특징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블랙탑에서 나오는 프레임들은 전부 다7075 알루미늄을 쓰고 있습니다. 7075 알루미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공기 소재로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뭐 과학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렇고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가볍고 단단하고 경도가 높고, 그래서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봐도 알루미늄 프레임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블랙탑 프레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물론 공프레임인 경우에는 한 115g 정도, 110g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무게가 있어요. 일반 카본 프레임, 이거보다 약간 큰 프레임들이 한 220급 프레임들이 200, 아니, 그러니까 220급 프레임들이 무게가 90g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좀 가벼운 거는 85g대, 좀 무거운 거는 90g, 95g 정도. 약간 더 무거운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자재를 올리고 세팅을 해놓고서 놔둬보면 실제로 그렇게 무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재를 올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조립한 프레임들은 전체적으로 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400g에서 450g 사이 나가는데, 얘는 이렇게 다 만들어서, 지금 배터리 빼고, 안 올라가 있는 거는 프롭 정도가 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뭐 안테나도 좀 다른 걸 쓰고 있죠. 안테나도 좀 리니어 안테나를 세팅을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무게를 재도, 예, 0점을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무게를 쪄도 340g 밖에 안 나가요. 여기다가 지금 뭐 올릴 수 있는 거몇 가지 더 올린다 그래도 배터리, 이게 지금 저울이 500g까지가 한계라서 이 정도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그뭐 자재를 몇 가지 더 올린다 그래도 한 360g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XB 하이브리드 프레임인데 얘를 다 올려놨더니 360g 언저리.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무게 차이가. 그리고 이건 아스트로 X5입니다만 뭐 보양제 이런 거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갖다 놔도 470g 정도 나가는 걸 감안하죠. 470g 가벼운 무게가 아니죠, 절대. 그런데 얘는 예, 340g이면 예,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한 360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프레임은 아니고, 생각해 알루미늄 프레임 치고 이게 이제 205mm고 앞에 보였던 프레임들이 220급, 230급 정도 된다는 걸 감안을 하면 괜찮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프레임이 무겁다라는 편견은 아무래도 그 프레임 자체, 순수 프레임 자체의 무게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빌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는 좀더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암튼 두께를 한번 볼까요? 암튼 두께를 한번 보면 0점을 한번 조정하고, 암튼 두께 보면 폭이 10mm 정도 됩니다. 암튼 폭이 10mm 정도 돼요. 그리고 암튼의 두께는 5.8 정도 되나요? 네. 5.8에서 5.9 정도, 5.8에서 5.9mm 정도 되는, 예, 이 정도 무게, 6m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대가 얇죠. 이 알루미늄 암대라서 얇아서 그 프롭을 달았을 때 추진력, 요새 나오는 그 트렌디한 프레임들이 6mm에서 8mm, 보통 한 8m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데 10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람이 옆으로 새는 것들을 충분히 빼주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적은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를 하나 안 넣었네요. 하나 더 상관있네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열을 빠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본은 열 전도율이 좀 낮죠. 근데 이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터에서나 기자재에서 오는 발열들을 이 암대를 타고 빼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 CPU의 방열판 생각하시면 맞아요. 컴퓨터 CPU의 방열판들이 다 알루미늄이나 구리 합금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열을 빼주니까 걔네들이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열을 빼줌으로써 프레임 전체가 이제 열 전도율이 좋아지면서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고, 보통 저희가 쓰는 전기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소모가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되는데, 열, 빛,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입니다. 열과 빛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은 보통 모터가 도는 걸 말하죠. 전기로 돌리는 모터들과 도는 걸 말하는 거고, 빛은 뭐 여러분들 조명, 뭐 LED 그런 게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열은 그다음 그뭐 난방기가 되는데, 운동 에너지를 가지거나 열 에너지를 그로 변환되는 그 모든 에너지의 단위가 이제 와트 단위로 넘어갑니다. 얘도 와트로 출력을 재고요. LED 전구나 이런 것들도 와트로 출력을 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트에는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을 빼주면 그만큼 어때요? 효율이 좋아지겠죠. 운동 에너지도 더 쓰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열은 계속 높아지면서, 열이 높아지면은 출력 전기를 더 끌어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알루미늄 프레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많이 쓰지 않는 이유는, 그런데 알루미늄 프레임을 많이 쓰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품질 좋은 알루미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 가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무겁다라는 편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동. 그러니까 카본이 알루미늄보다는 진동을 좀더잘 잡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실리콘 댐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결하신다 그러면, 전체적인 효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그리고 계절이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 감안하신다 그러면 좋은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걸 공부를 했어요, 제가 따로. 예, 네, 따로 공부를 했어요.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해서 앞에 블랙탑 프레임들, 설명드릴 때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지 못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빌드를 해본 느낌은, 양호합니다. 기체를 올리기. 지금 부채, 저는, 티모터 F60 프로 2고요. 그 밑에 모터, 이 먼지, 모래 방지 가드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달엔진이고요. 위에 포티니, 그 다음에 AKK 영숙씨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AKK 영숙씨를 들어가 있는데, 스택 3단을 무단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스택 3단을 무단하게 올릴 수 있고, 특히 이 부품들은 전부 다, 이 실리콘 재질의 그루메틀이 올라가 있고, 고무로 방진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품들을 선호합니다. 그루멧을 써서 혹은 스택을 낮게 잡으면서도, 진동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품들을 좀 선호하고요. 카메라는 보통 한 26mm, 28m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고 사이즈인데, 저는 런캠 미니, 스위프트 미니에다가 이렇게 브러켓을 꺼서 고정을 했습니다. 카메라 앵글은 이 정도 나오는데, 앞쪽에 보시는 포스트 위치를 좀 옮기면서 좀 거슬리는 것들을 좀 뒤로 뺄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더 튀어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아래쪽에서도 좀 뭔가 받쳐주면은 좀더 좋은 카메라 보호가 될것 같고요. 이렇게 올려서 안테나는 수신기를 좀 독특하죠? 수신기를 세워서 이쪽으로 뺐습니다. 뒤로 빼고 선을 뒤로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안테나 가볍게 세웠고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이렇게 보이신 것처럼 그 콘덴서를 옆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렇게 빼놨고요. SD60 커넥터 선, 그 다음에 버저 이렇게 해서 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되게 단순한 구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셨으면 이미 제가 어떤 스타일, 어떤 부품을 어떤 스타일로 운용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하던 구조이지만 이 프레임에 맞게 다시 구출했고, 안테나는 이번에는 가볍게 리니어 안테나를 썼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다른 방법으로 빼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는 이 구조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옆에다 이렇게 가볍게 고정을 해주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탑의 아이덴티티 같은 요 플레이트가 있어요. 요 플레이트가 있는데, 저는 AKK 보드 타입의 영상 송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TBS 수신기 같은 영상 송신기를 쓰신다 그러면, 뭐가 붙어있네요. TBS 영상 송신기를 쓰신다 그러면 이거를 뭐 이렇게 하셔서 안테나 선을 밑으로 뽑아갖고 이렇게 안테나를 옆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자리에다가 수신기, 미니 수신기를 달거나 밑으로 달거나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저 다른 부품을 사용하기에 보드형 영상 송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이런 구조로 뺐습니다. 그래서 요 홀에 맞춰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 프레임이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갖고서 그냥 여러분들 케이블 타이 같은 걸 하시면은 적당한 포지션에다가 부품들 배치하기가 수월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택이 낮아지면서 부품 배치가 모호한 부분들을 이 구멍, 이 홀드를 이용해서 커버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알루미늄 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최 10분 활용한다 그러면 좋은 빌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포스트는 28.5mm 정도, 28.5mm짜리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걸로 바꿔도 28.5mm 색깔 있는 거 들어가면 예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스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쌓는 게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고 기능적으로나 뭐 퍼포먼스는 실제로 날려봐야 되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노다이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이런 그 부품들이 이렇게 조금 더 독특한 모양들을 가질 수 있게 디자인된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살짝 더 아쉬운 점은 여기가 각도가 살짝 더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액션캠도 달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이제 샀습니다. 고프로, 고프로고요. 고프로인데 고프로를 이렇게 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이렇게 달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예요. 그래서 조만간 여기 제가 자주 이용하는 샵 드론 RC랜드에서 요 액션캠을 마운트할 수 있는 부품이나 이런 출력물들을 좀 같이 판매를 할 예정이라니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는 제 단골샵 이름입니다. 이렇게 광고도 좀 해드립니다. 단골이기 때문에 깎아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빌드를 하시면 될것 같고 홈들이 이렇게 안으로 파져 있기 때문에 굳이 납작한 거 말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육각 뭐 둥근 머리 아니어도 육각 볼트 그냥 사용하셔도 빠졌네요 하나. 육각 볼트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립을 마무리하시면 깔끔한 디자인, 깔끔하게 빌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좋은 점이에요, 사실. 볼트를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볼트가 이게 너무 튀어나오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점은 그만큼 사실 그 랜딩했을 때 볼트의 스크래치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렌치 드라이버가 잘안 먹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 렌치 드라이버가 잘안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렇게 이런 프레임 알루미늄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프레임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쑥 하면 거의 이제 깔끔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같이 갈리지 않 이렇게 뭐 랜딩했을 때나 뭐그 추락했을 때 갈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고려한 게 많이 보입니다. 이게 거의 뭐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고유한 디자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체를 깔끔하게 빌드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배터리는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배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정리를 좀 하고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놓고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다 보니까 정리가 좀안된것 같습니다. 이번에 블랙탑 프레임을 만들면서 이 F205 프레임을 만들면서 느낀 점은 사실 정액수형 프레임들을 제가 지금 다 정리를 했어요. 기존의 정액수형 프레임들을 다 정리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비행할 때 스타일이. 그래서 항상 배터리 이렇게 배치하고서 하는데 이 내쪽 양쪽에서 그 턴할 때 들어오는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좀 물론 실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비행 실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좀 식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배터리 위로도 배치가 되고 이건 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이렇게 작은 프레임임에도 정액수 프레임임에도 배터리가 위로 갈수 있고 가로로도 배치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점에 끌려갖고서 영입을 하게 됐는데 이 프레임을 좀 솔직히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뭐 빌드가 끝났으니까 한번 제대로 가서 한번 날려보면 진가를 알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배터리 위에 배치하실 분들은 이쪽에 그냥 알루미늄으로 해서 올리면은 약간 좀그 배터리 쪽에 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에바폼 한 5mm 정도 두께 되는 것들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서 같이 고정을 해주시면은 진동도 잡아주고 비크럼도 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뭐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배터리를 고정을 해서 이렇게 아래 위쪽으로 선을 연결해 놓으면 아예 전원도 한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전원 들어가니까 배터리 만충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전까지 연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배치해서 날린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달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빨리 출력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출력물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까만 게 까만색 그 커넥터가 노란 거보다 조금 더잘 체결이 잘 되고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계절도 바뀌었고 또 새로운 프레임 또 시즌 준비하시면서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외국에서도 이런 프레임들 뭐 여러 가지 좀 대형 프레임들 많이 사실 요새 지금 프레임이 좀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많이 커지고 한 230mm 이런 쪽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커져서 효율이 좋아졌다 막 이게 뭐 비행성이 막 좋아졌다라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 한뭐 6인치, 7인치 프로 쓰는 건 아니라 똑같이 같은 사이즈 똑같이 5인치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5인치 프로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장점들을 이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프레임이 또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또 새로운 시즌을 또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이 좋아졌어요. 드론 날리기 좋은 계절이 왔고 여러분들도 이제 또 시즌 많이 한참 즐기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접고 어떤 분들은 또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런 이렇게 변화무쌍한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또 시즌이 되어서 대회가 시작이 되고요. 열심히 게이트도 타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대회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오늘 좋은 프레임 보여드려 소개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이제 실제로 비행을 해서 그 고글 영상이라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프레임은 블랙탑의 F205 알루미늄 프레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뽐뿌질하는 금빛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